안녕하십니까? 땅.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토지,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 투자에서, 토지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땅.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투자를 해야만이 돈을 벌수 있는 땅이 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땅은 정직하고요. 아울러서 땅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땅만큼 우리 인간들한테 보답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속고 속이는 세계에 산다고는 하지만은 땅은 정직하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나 땅입니다. 그렇지만은 땅은 겉포장만 보고 판단하면은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는 것, 이것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멘토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얄팍한 그런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땅에 대해서 아는 체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토지, 땅에 대해서 40년간 연구를 해봤지만은 아직도 땅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겁니다. 저라고 해서 땅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년, 5년 아니면 일반적인 투자자가 저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아는 체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뎅커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기 때문에 땅은 절대적으로 겉포장만 보고 판단하면은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정직한 땅에서 일하는 당신도 정직합니다. 하지만은 요령껏 살려고 꾀를 부른 사람에게는 정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 이후에 철학을 이루었고, 그의 제자 플라톤은 50세까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최근 들어서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할 때에는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진 재산이 5억이라고 한다면 3억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묻어놓고 2억만 가지고 가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간 2억으로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것은 바보같이 어리석기만 하다는 겁니다. 몰빵하지 말라 이겁니다. 땅, 땅. 땅! 땅에는 어떠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전략이 있듯이, 돈이 되는 토지 투자에는 나름대로의 토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5억 중에서 3억은 수도권 쪽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2억을 가지고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서 귀농신고를 하고 헌집을 얻어 수리해서 살면 되고요. 몇 억씩 들여서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도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농지를 사지 말고 몇 년을 살아보거나 소작을 얻어서 경험을 얻은 다음 땅을 사도 늦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전문가 또는 멘토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짧아질 수가 있고, 그분들의 조언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두고 간그 3억이죠. 이게 잘 되면은요, 10년 후에 30억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 그런 사람 많이 봐왔습니다. 10년 전보다 10배가 불리는 땅은 가까운 곳을 예를 들어도 많습니다.
그러나 집이나 수익성 건물은 그리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좋은 땅을 사면은 10년 후에 10배가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떤 분들은 나는 땅을 사기만 하면은 재미로 못 봤다. 아니면은 10년 전에 5년 전에 산 땅 가격이나 지금의 시세나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 잘못이 된 겁니다. 돈이 될 수 있는 땅, 과연 어디에 투자할까 하는 그런 땅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그 땅이 바로 여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의 SK하이닉스 130여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원산면 일대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일대는요, 땅은 넓지만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3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인구는 앞으로 미성숙지, 미개발지, 아직 저평가된 그러한 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은 5년, 10년 후에 5배, 10배로 뛰어오른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산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자, 여기 그 화면에 영상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한 노란 퀴팅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가면은 현수막이 재척, 재척, 재척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무슨 얘기냐? 135만 평 정도의 SK하이닉스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수용지를 이렇게 재척을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126만 평 정도를 수용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쪽에 SK하이닉스와 용인시 처인구 안성시 땅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기 때문에 앞으로 SK반도체의 개발 소식 지금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그 SK산업단지에 산업단지 그 승인이 아직 물량은 배정받고 진행은 많이 되었지만은 아직 정확한 그러한 그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이 이번 12월 말에나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차후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계시면은 좋은 정보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용인시청부 어느 땅이 돈이 들 것이냐. 자 용인시청 부근의 농림지 동탄 1기 2기 신도시 부근의 논밭 분당 이웃 잡종지 광교 신도시의 농가밭 자 그리고 한참 떠오르고 있는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또 그 SRT가 지나가고 있는 지지역 부근의 삼성전자 그 고덕 신도시 삼성 고덕 반도체 공장 있죠. 그 다음에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있는 팽성 미군 부대 부근의 농림지 등이 다 가격이 올랐지만은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는 이제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5배, 10배 정도의 투자가 되는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용인시 처인구, 또 저평가되어 있는 안성시. 여기도 지금은 만만치가 않게 지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은 자, 요런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바로 투자 적지의 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최근에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주변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대개 도너츠처럼 바깥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곳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10년 후 10배가 부풀어 오를 곳은 어디일까? 그게 바로 오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장 핵심 코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130만 평에 120조가 투자되는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 원산면과 용인시 백안면은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외부지역의 투자자들은 지금 이쪽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딱 결론은 하나, 뭐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이 앞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최고의 핵심적인 바로 토지, 땅 투자의 그 적지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기를 갖다가 풍선처럼 딱 누르면은 우리 풍선 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옆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 자, 그 다음에 원산면, 백안면 바로 밑부분인 안성시 고산면, 보계면, 삼중면, 일중면 이 일대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그쪽 지역을 관심있게 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바로 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앞으로 향후 미래가치가 풍부한 땅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경부충 라인, 쉽게 말해서 어디예요?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 이제 정확한 명칭은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자, 그 다음에 용인시의 플랫폼시티 부근,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 그 다음에 처인구 양지면, 원산면, 안성시의 북쪽인 북안성 일대 중 바로 개발이 예정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투자자들이 또 발빠르신 분들은 요 주변 지역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 주변 지역에 투자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하단 부분에 저의 상담 전화번호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또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자, 이게 바로 도로입니다. 땅땅땅 도로를 알면 나도 강남부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을 다졌던 경부고속도로에 의해서 일명 제2경부고속도로라고는 지도 도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쪽에 포천서부터 구리를 지나서 하남 쪽으로 해서 바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로 해서 동안성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가지고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까지 내려가는 이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시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있는 바로 용인시 처인구 바로 요 주변 땅입니다. 칼라로 준비를 해놨죠. 그 중에 노란 부분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공장이 들어서는 130여만 평의 바로 원산면 일대, 여기가 바로 백안면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위쪽으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요 안성시의 보계면, 고산면, 삼중면, 자, 그 다음에 동안성 인터체인지가 내려져서는 그 동신초등학교 주변 쪽에,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토지 투자가 될 것임을 확신을 하면서, 자, 이런 곳에 땅을 사게 되면은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1, 2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팔게 되고, 다시 팔아봤자 본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금 떼고 나면은, 농지라면 농지은행에 유탁 경영을 시키고 10년 전고 가지고 있으면 1억짜리가 5억에서 10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투자를 마음먹은 바로 당신이 10년 후 10억이 필요하다면 지금 1억을, 20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2억을 투자하되 모든 문제는 세월에 맡겨라. 땅은 한번 사두고 바로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가 땅값이 얼마나 올랐냐고 질문을 하지 마시고, 차근하게, 땅은 묵히면 묵힐수록, 홍어도 삭히면 삭힐수록 맛이 있듯이 땅도 묵히면 묵힐수록
돈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딱 하나 돈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주변의 미래가치,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도로가 어떻게 날 것이고 주변의 개발 호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당신의 투자는 백전백승이라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투자를 할 때는 모든 문제는 땅 투자는 세월에 맡겨라.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라고 누군가 이 얘기를 했듯이 땅도 마찬가지로 묵히면 묵힐수록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있어야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되도록 굳게 닫고 뒤에 있는 지갑은 열어서 우리가 그 인심을 베풀고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없는 것 같이 서러운 것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100년 시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주머니에 돈을 두둑히 챙길 수 있는 바로 경제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토지 투자에 관심이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저 같은 그런 멘토에게 토지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멘토가 될 것을 오늘 아침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땅이 있으면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은 노래가 나오듯이 땅이 있으면 노래가 나옵니다. 어저께 MBN에서 하는 보이스 트롯 1등이 상금 1억 위에서 1등의 뭐 박세욱이라는 무명 가수가 1등이 됐고 귀염둥이 김다연이가 2등이 됐다고 하지만은 자 땅이 있으면은 그런 보이스 트롯 같은 아름다운 그런 또는 노래가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땅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모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그 상담에 응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2020년 이제 9월하고도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뒤척이고 세계적인 경제가 뒤척인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바로 땅 투자, 토지 투자로 해서 바로 100세 세대를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창조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